시간이 2분 전인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오늘 애초에 저 혼자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허종식 의원님께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오셔가지고 오늘 함께 하게 됐습니다. 허종식 의원님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그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형제의 은폐된 토착비리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합니다. 지난 5월 10일 이른바 울산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주장하는 하명수사가 아닙니다. 하명수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김기현 의원 형제 및 측근들의 토착비리 의혹에 대한 은폐가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권 남용에 편승한 김기현 의원이 과도한 피해자 코스프레와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인해 있는 범죄가 덮여지고 없는 범죄가 만들어지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폐되었던 진실은 여전히 감춰져 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통한 사건 바꿔치기, 사건 둔갑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신속한 수사 및 신속한 기소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김기현 의원 형제 김종현, 김사면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김기현 의원의 형인 김종현은 2014년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서 4,400만 원은 동생인 김사면은 2014년 3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41회에 걸쳐서 1억 7,600만 원의 부패 비리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선거 개입 수사로 둔갑시키려는 각본에 따른 것입니다. 김기현 의원 형제의 부패 비리가 밝혀질 경우 검찰이 프레임을 짜놓은 경찰의 선거 개입 수사라는 명분 자체를 잃게 되므로 검찰은 노골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은폐 이후에 검찰은 존재하지 않는 청와대 하명 수사를 만들어내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런 사이에 김기현 의원 형제의 범죄는 어느덧 공소시효가 임박해온 상황입니다. 다행히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고발이 이루어졌고 경찰이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면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김기현 의원 형제의 부패 비리가 덮이지 않도록 공소시효 만료 전 신속한 기소를 해야 합니다. 이에 김기현 의원 형제의 부패 비리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이상입니다.